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덜하고요. 과거에 직접 경험하거나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전달하다.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걸 전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하거나 알게 된 그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를 할 때 덜하고요를 씁니다. 덜하고요. 너무나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백화점에 가니까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백화점에 안 가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갔어요. 가보니까 사람이 많았어요. 이럴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백화점에 가니까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더라고요를 모른다면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문장을 쓰겠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좀 더 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많더라고요 하고 정말요? 이렇게 됩니다. 좀 더 강조가 돼요. 거기에 맞는 정확한 문법을 써야 정말 한국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운다면 그 나라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험 때문에도 하지만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덜하고요. 그래서 회화 말할 때 많이 쓰는 표현들은 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다가 직접 써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형태가 변할까요? 동사형 형사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바뀌지 않아요. 그냥 덜하고요. 네,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입다, 입더라고요. 먹다, 먹더라고요. 하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많다, 많더라고요. 다 그대로 쓰면 돼요. 굉장히 쉽죠? 명사일 때는 그냥 이더라고요. 그렇죠? 받침이 있고 없고. 여러분들, 이건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다음, 자, 표현 연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민재 씨는 한국 사람이지만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매운 음식을 잘 먹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못 먹는 사람 많아요. 저도 매운 음식 잘 못 먹어요. 네. 그래서, 민재 씨는 내가 봤는데 한국 사람이지만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더라고요. 자기가 느낀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못 먹다, 먹더라고요. 자, 소연 씨는 또 다른 사람. 아까 수지 씨하고 도서관에 가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거예요. 소연 씨 어디 갔어요? 소연 씨 여기 없어요? 하니까 소연 씨가 어디 갔는지 뭐 하는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수지 씨하고 도서관에 가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추측이나 아니면 뭐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쓸 수 없어요. 내가 본 거, 경험한 거, 알게 된 거 그런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다음 소연 씨 남자친구를 봤는데 키가 크더라고요. 잘생겼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그렇죠?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더라고요가 됩니다. 또 하나 뉴스에서 춥다고 했어요. 그런데 별로 춥지 않더라고요. 내가 밖에 나가보니까 뉴스에서 춥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춥지 않더라고요. 내가 느낀 거, 내가 경험한 거, 알게 된 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밖에 추워요 하니까 뉴스에서는 춥다고 했는데 별로 안 추워요. 춥지 않더라고요. 요거는 지 않다도 해도 되고 안 춥더라고요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셔야죠. 하나만 쓸 때 이거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하다는 그대로 이거 없이 안, 니음만 쓰셔야 돼요. 지 않다일 때만 이거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자 또 하나 어제 은주 씨와 같이 도서관에 간 사람이 누구? 선생님이더라고요. 여기 받침이 있으니까 이가 나왔죠. 명사에 보통 이다를 쓰니까 선생님이더라고요. 어제 은주 씨와 같이 도서관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하니까 선생님이더라고요. 알게 됐어요. 얘기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더라고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인터넷 많이 하죠. 영화도 보고, 그렇죠? 게임도 하고.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해도 되고 많더라고요 해도 되겠죠. 그러면 요즘은 뭐 많으니까 많더라고요. 그렇죠? 많다. 기본형에 그대로 더라고요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시죠? 받침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네. 뭐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더라고요. 또 하나. 아침에 지하철로 출근하는 게 어때요? 이 사람은 아침에 지하철로 출근해요. 그러니까 어떤지 물어보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때요? 뒤에 어떤 말?
좀 부정적인 말이 나와야겠죠. 복잡하더라고요.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힘들다. 그렇죠?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가도 되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출근하기 힘들더라고요. 아니면 피곤하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바꿨어도 말이 되는 말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알아두시고 생각을 미리 해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오늘은 길이 정말 많이 길 하면 뭐예요? 늦었어요 하면 길이 막히다죠. 바로 나오죠. 네. 길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나, 이 사람도 올 때 길이 막힌 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 막히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안 돼요가 아니죠. 나도 알아요. 나도 길 막힌 걸 보았어요.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 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쓰는 단어들. 그렇죠. 길이 막히다. 그렇죠. 길이 복잡하더라고요. 또 여기 괜찮습니다. 길이 정말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이렇게 써도 되게 괜찮아요. 바꿨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것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놀이공원은 어땠어요? 이 나. 놀이공원에 갔나 봐요. 그러면 가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놀이공원에 갔다 와서 어땠어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네, 새로운 놀이기구가 많아서 정말 어때요? 나쁘더라고요? 싫더라고요? 이거 쓸 수 있어요? 아니죠. 네, 어땠어요?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놀이기구가 많아서 새로운 게 많으면 어때요? 재미있죠. 그래서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라고 이 나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더라고요까지 연습을 해보았습니다.